안녕하세요. 피디지수의사 이연경입니다. 고양이가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을 씻거나 먹는 행동이 자꾸 반복되는 것을 이식증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마스크의 끈이나 마스크 목걸이를 삼켰다는 글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한번 이물질을 삼키게 되면 이식증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유심히 잘 살펴봐 주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고양이 이식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양이 이식증은 영양이 부족하거나 배가 고플 때 일어나기도 하고 새끼 고양이들의 경우에는 생후 8주 이전에 젖을 빨리 떼게 되면 이불이나 보호자의 팔, 귓볼, 머리카락에 집착하고 빨거나 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지루하거나 불안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일어납니다. 무료할 때는 재미를 찾기 위해서 특정 대상을 찾고 이를 물고 빨며 가끔은 사냥놀이에 너무 빠져서 놀이 중에 본능에 의해서 이식을 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불안할 때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특정 행동을 지속적으로 함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 유전적으로 샴이나 버미즈 고양이는 이식증이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식증이 질병과 연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위장관에 기생충이 있거나 질병으로 인해서 통증이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위장 질환으로 속이 불편할 때는 구토를 하기 위해서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양이 이식증을 걱정하는 이유는 배출이 되지 못할 경우에 잔류에서 장폐색이나 장괴사와 같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물질이 몸 안으로 들어가면 상처를 내기도 합니다. 고양이는 줄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낚시줄 장난감의 줄이나 실, 끈을 먹고 병원을 오는 경우들이 아주 많은데요. 고양이의 혓바닥에 돌기들이 식도 쪽으로 나 있기 때문에 삼킨 선형이물을 뱉지 못합니다. 아이가 줄을 입에 삼켰을 때 입에 보이는 줄을 잡아당기게 되면 줄이 날카로워 식도와 위장 간에 큰 상처를 내거나 항문으로 나온 것을 잡아당기면 장중첩이나 장천공을 이렇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이나 항문에 선형이물이 보인다면 절대 당기지 마시고 빨리 병원으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또 딱딱한 물건을 씹을 경우에는 치아 손상을 유발할 수도 있고 자꾸 반복되는 이식증으로 인해서 수술 횟수가 늘어나게 되면 아이의 수면 단축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물질을 섭취하면 2-3일 이내 구토나 배변을 통해서 배출이 되지만 배출이 되지 않거나 식욕저하 및 기력저하, 구토 증상을 보인다면 병원을 방문해서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하고 독성이 있는 식물이나 음식, 화학제품이 발라진 것을 삼켰다면 빠르게 구토할 수 있게 병원으로 즉시 데려가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식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고양이가 삼킬 수 있는 물건을 보이지 않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고양이의 행동 반경 안에 할 만한 물건들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 항상 생활 공간을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고양이의 장난감도 놀고 난 후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원인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혼자 오래 두었을 때 불안할 때이기 때문에 사냥놀이를 통해서 아이의 감정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실감나게 격정적으로 하루 1시간 정도를 여러 번 나누어서 충분히 해주시고 외출 전에 사냥놀이를 한판 신나게 놀아주시면 외출 후에 아이가 혼자 있을 때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혼자 있을 때도 자극을 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노즈워크를 항상 준비해 주시는데 아이들이 비닐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비닐 촉감이 나거나 바스락 소리가 나는 피더 장난감을 주시면 아이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식물 섭취를 많이 하는 아이들은 영양 결핍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먹이는 사료의 영양이 아이에게 충분한지를 검토해 줄 필요가 있고 또 배가 고프지 않게 포만감을 오래 주는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과 간식을 지우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아이가 특정 대상에 집착을 한다면 고양이가 기피하는 향을 뿌려서 접근을 막아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가 이식하는 것을 목격했을 때는 좋아하는 사냥놀이로 시선을 바로 돌려주시고 바로 반응을 보인다면 보상을 즉시해서 행동교정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방법들로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수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고는 한순간에 일어나죠. 한 번의 사고가 아이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사전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바닥에 굴러다니는 물건들이 없도록 정리에 신경을 꼭 해주시고 심심하지 않게 다양한 자극 환경들을 준비해주시고 무엇보다 고양이와의 교감을 충분히 해주세요. 지금까지 수의사가 알려주는 고양이 이식증 편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댓글이나 저희 페이지 웹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